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오늘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네팔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 일단 지금 구조작업, 수색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관심인데 일단 한국인 두 명이 탑승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한 명만 신원이 확인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 15일 오전에 수도인 카트만투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제 착륙 직전에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72명이 이제 탑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온 소식은 현장에서 시신 68구를 이제 수습을 했다. 그 중에 한국인 한 명이 포함돼 있는 걸로 나왔는데 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섰다가 지금 현재 확인된 시신은 아버지인 것으로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그 블랙박스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수거가 됐기 때문에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알려진 사실들이 그 최종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하고요. 추정된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이제 발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사고가 난 그런 지역 자체가 워낙에 히말라야 그 이 산맥이 험준한 지역이고 날씨도 뭐 빨리 변하고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추락 사고가 종종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제 네팔 지역이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그 추락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형도 문제였고 기상 상황도 좀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네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숙련된 조종사들도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그러니까 운항하기에 까다로워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착륙 직전에 동영상이 이제 SNS상에 돌아다니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종사가 착륙하기 직전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기가 공기가 희박한 곳인데 속도를 이제 평상시처럼 줄이게 되면은 속도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 착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종사가 실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체 자체의 어떤 결함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이제 분석해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도 이제 날아가다가 기우뚱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네. 거의 뭐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사일을 피하는 것처럼 예. 심하게 이제 옆으로 기우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안에서 이제 이건 확인이 안 된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탑승했던 사람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실 기뚱기뚱하는 모습이 이제 본인들도 재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잠시 후에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이제 불이 나는 화면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안을 이제 공식화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한일